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동안 카드를 한 번 안 긁었다. 와, 이제 진짜 이거는 정말.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때는 저는 뭘 했을까요? 요 이때 네. 김마통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예예. 예. 우리 김마통 TV에서 가장 사랑받는 컨텐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뽑아달라. 네. 하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항상 나오는 그 네. 백수의 카드 값 3탄을 준비했다.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왜요 왜요? 난 카드 넣는 게 뭐가 궁금합니까? 1탄이 이제 그 저의 백수가 된 이후로 저의 카드값을 말씀드렸고 네네. 2탄은 제가 대기업 시절 때, 이제 LG 다닐 때 예예. 미친놈 모드일 때, 3탄은 저와 혐오증에 4년차 백수와 예. 4년차 중소기업 직장인의 한 달 카드값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런 거 한번 뜯어보자고요. 그렇죠. 오늘이 아직 3월 중이기 때문에 3월달 카드값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 전달인 2월달 걸로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이상한 먹는 나오는 거 아니죠? 아, 저는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이거 진짜 노주작으로 이거 갑니다 그냥. 아, 가세요 가세요. 예예 가십시오. 자, 저는 신한 카드 쓰고 있기 때문에 신한을 쓰신다? 예, 2월달 거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예예. 자! 씨발! 아, 사람인가요? 아, 186,600원. 아, 네. 참... 오늘도 나오네요. 28이라는 숫자는 항상 나오네요. 그건 있어요. 설대잖아요. 예, 예. 설대라서 아... 예, 제가 좀 이제 쓸 날이 크게 없었어요. 시골에 있던 적도 있었고, 제가 명절 음식 엄청 싸왔지 않습니까? 예, 예. 남은 명절 음식으로 퍼먹고 사는 시절이었었고, 보통 설이라고 하면 지출도 많아야 되는 법이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 음식이 예, 예, 예. 뭐 뻥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면 뭐 제사 음식 막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용돈도 드리고. 예예. 예. 그런 거 없다. 나중에 효도하면 되죠. 효도할 거예요, 저. 아, 난 경영팀은 벌써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10년인데. 8년. 그러면은 뭐 8년 동안 엄청난 기쁨을 드린 거잖아요. 아, 그때는 뭐 어머님이 예. 어깨가 여기 있었죠. 예. 거의 뭐 반 건달이죠, 뭐. 아유. 이러고 다니시죠, 이러고. 뜯어보겠습니다. 네. 2일날 깔끔하게 3,000원 떨어지네요. 아, 또 마트에서 3,000원 뭐 사네요. 킹킹마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이거 알겠네요. 시각이 11시 28분이죠. 필라이트 샀네요, 이거 딱. 코끼리. 야밤에 예, 예. 적적해갖고 이거 그 맥주 하나 샀네, 딱 보니까 금액이. 뭔 시간에? 예, 예. 그걸 마시겠다고? 예. 아, 4일날 44,200원입니다. 좀 과소비인데요? 주유소 10,000원. 기름을 저는 뭐 한 10,000원 요 정도 넣었죠. 남들은 뭐 만땅이요? 네. 하다못해 뭐 한 50,000원이요?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기름도 한 10,000원. 차라리 끌 일이 없으니까 예. 간만에 한번 끄는 김에 10,000원 주유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나오죠? 과로의 삶. 종적이 없다. 어? 종적이 없다. 도대체 뭘 한지 예. 은행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 예. 예. 행적이 없다. 불편하다. 알리바이가 없어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도 이 유력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찾을 수가 없어. 에, 그렇게 한 일주일 만에 24,000원을 또 씁니다. 아, 이거 그거네요. 설 때 아이스크림, 젤라또, 컨텐츠에 나왔잖아요. 아는 동생이 그 오픈했다 그래갖고 이 와중에 또 24,000원 시원하게. 이게 24,000원이 젤라또를 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산 겁니다. 아, 14일날 4,000원 쓰네요. 또 필라이트 나왔네. 이제 몇 시야? 10시 30분. 야, 이 바지런하셔, 바지런하셔. 이때쯤이면 항상 아른아른 거려요, 코끼리가. 눈앞에 자꾸 코끼리가 아른아른 거려요. 너무 부지런하셔. 자, 17일날. 아, 이거 보고네요. 치과 갔을 때. 치과 갔을 때. 연세 세브란스. 담당 대학 교수 선생님 정확히 한 52초 만나고 11,300원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 아, 그분은 방법이 없어. 뭐 이게 참 쉬워요? 예예. 예, 아, 해보세요. 예, 예. 오케이, 3개월 있다 볼게요. 요거 하고 11,000원. 인정. 근데 그 우리 놀 때 앉아서 공부했잖아요. 전문직이니까요. 예예. 예, 예. 다음 24일. 싱싱마트 3,000원이면 뭐예요? 필라이트. 요날은 좀 이르네요. 예예. 예. 예, 이르게 찾아갔네요. 와, 일찍 시작하셨네. 저거만 사오기도 힘들 텐데. 그쵸. 맥주를 사들고 나오면서
무수한 유혹이 네. 굉장히 있었을 텐데 조금만 딱 쓰들고 나오셨다. 과자 한 봉 정도 들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조금만 꼴랑 조금만 네. 싹 뽑아서 필라이트 하나 들고 오징어 안 사기가 참 안 사야 돼. 네. 마지막 때는 또 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썼네. 이게 종적이 묘연하네요. 그래서 2월달에 186,600원 샀다. 굉장합니다. 다음에 한번 컨텐츠를 이거 따로 뽑을 건데 제가 알뜰폰 쓰거든요. 핸드폰 요금. 네. 알뜰폰 그게 한 3만 원 정도 나와요. 관리비 그거 따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네. 카드값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카드값이 네. 지금 네. 186,600원을 썼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일 동안 카드를 한번 안 긁었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때는 저는 뭘 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요 이때 네, 네. 김마통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예. 자, 이렇게 현호 찐 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뿅! 863,320원! 그래도 뭐 많이 안 썼네요. 저는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야, 네. 저는 LG 다닐 때 200만원씩 썼거든요. 250. 많이 썼나 400. 데일리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1일부터 그냥 몇 분을 달려버리네요. 딱 퇴근 시간이네요. 7시 51분이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게 또 빅맥 세트. 빅맥 세트였나요? 빅맥 라지 세트. 아, 맛있겠네. 3X라지 요 정도 드셔야 되는데. 아, 그럼요. 매번 모자라요. 예. 아, 요건 뭐 제가 받아야겠네요. 담배값이네요, 이거는. 아, 그렇죠. 아, 싹 쳐놓으면 예, 예. 똑 떨어지는 건 다 담배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어우, 뭐야. 2일날 담배를 사고. 예. 3일날 담배 또 사요.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요걸로 이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담배를 사는 예. 빈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루가 지옥 같았는가. 이거 마왕족발도 있네. 마왕족장 우리 같이 먹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라방 때. 예, 예. 제가 처먹은 거네요. 예, 예. 예. 라방 때. 네. 사주면 뭐 하나. 아, 내가 기억도 못 하는데. 저는 마왕족발이 뭔지도 모릅니다, 기영씨. 아, 역시. 예. 화장실 들어갔더라도 나에 따라 이게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휴, 12만 5천 원 쓰셨네, 일요일날. 캐나다에서 예. 동생이 놀러 와가지고. 오. 제가 그 제주 흑돼지. 와. 뭐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4시 먹었는데, 계산은 본인이 하셨네. 동생이었지. 아, 부럽네요. 아, 나도 직장 다닐 때 그랬거든. 저는 지금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얻어먹거든요. 아, 8일날 처음으로 하루 쉬었어요. 소비 생활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소비를 쉬었네요, 하루. 쉬는 날 있네요, 저도. 9일날 BBQ에서 24,000원. 8시 52분 딱 퇴근 시간 딱. 항상 8시쯤, 9시쯤. 제가 웬만하면 배달 음식을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안 시켜 먹었는데 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아, 왜요? 지금 다 배달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시간이라도 아껴서 쉬어야 돼요. 빨리 먹고 쉬는 게 오히려 나, 그게 나. 이득입니다. 그게 나. 네. 터널도로, 요거는 이제 이게 진짜 뭐 가셨나보다? 저는 무조건 국도로만 다니거든요. 네. 털비 안 내요. 돈 아깝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국도로 다니는데 시원하게 내셨네. 아, 23일날 좀 이거 엑스쿱이다. 132,910원. 아, 맞다. 관리비. 관리비. 아, BBQ 엄청 좋아하시네. 아유, 또 태그 넣고 와서 또 예, 8시 17분에 또 BBQ 치킨 엄청 좋아하시네요. 닭을 대체 몇 마리 작살내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동안 닭을 대체 몇 마리 작살내시는 건지. 아, 이쯤 되면은 거의 천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닭의 천적은 현우증이네. 24일날 볼레안돈 볼레아노에서 예. 아, 뭐 고기 사셨네요. 고기 뭐. 사셨죠. 그 다음날도 29,160 볼레안돈 볼레아노.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예, 예. 24일 날도 본래 한 돈, 본래 한 돈. 25일 날도 본래 한 돈, 본래 한 돈. 예, 예, 예. 이쯤 되면, 돼지의 또 천적은 현우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닭에 이어서, 돼지의 천적도 현우증이네. 예, 예. 아. 먹이사슬 최상위의 포식자네. 그럼요. 저는 육식입니다. 예, 육식도. 아, 27일 날 또 처갓집 양념통닭. 이것도 통닭 한 마리 착살내셨고, 닭 한 마리 착살내고. 하겠죠. 생각보다 뭐 많이 쓰진 않죠, 제가. 그러네요. 예. 무난하네요. 직장인 치고, 근데 이게 지금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다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은 한 60만원 정도 정도로 끊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파트 관리비랑 가스비 포함하면은 20만원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아, 이렇게 4년차 백수와
4년차 중소기업 직장인의 카드값을 낱낱이 오픈을 드렸다.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건 저의 밤 10시 필라이트 싱싱마트랑 현어증의 저녁 8시 양념통닭.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지금 당장 카드를 분질러. 지금 당신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카드를 분질러 두둥박 내십시오. 맞는 말이야. 예. 응.